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기초인문 강의의 마지막 강 27강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익방식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고요. 최소 두 문제고 한 문제씩 한 문제씩. 공시제도는 어떨 때는 뭐 세 문제도 나온 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4절 수익방식을 보면 환원 방법과 환원율 결정법 두 가지의 큰 틀로 수익 방식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환원 방법은 수익 환원 방법, 직접 환원법,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다. 감정평가 규칙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접 환원법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면 부동산 가격이 된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환원율이란 어떤 거냐 그러면 자본수익률 더하기 자본회수율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하시면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 환원율이라는 거, 이 환원율을 이렇게 정의해놨는데 이 정의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역사적으로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이 발전해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조정법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그쵸? 예, 다섯 가지. 그래서 시조 12 해가지고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 에르드 부채감당법으로 환원율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투자결합법 중에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쓰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수익방식을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 내용을 요약해보죠. 환원방법은 직접 환원법이 있고 직접 환원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직선법과 상환기금법, 연금법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직접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이 앞으로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여기서 미래의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그것을 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그 가격을 수익가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익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본수익률 더하기 자본회수율이다. 환원율은 이걸 이제 아까 보신 거죠. 흐름 보기에서 직선법에서는 자본회수율은 잔존 내용 연수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상환기금법, 연금법은 이와 달리 재투자를 가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 직접 환원법 외에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이 있는데,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투자론에서 보신 그 내용이에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여기서는 순수익이었지만 여기서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 여기서 현금 흐름이라고 쓴 이유는 여기 순수익은 임대료인데 임대료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자 4편, 아 5편 투자론에서 배우신 지분 복귀. 여기서는 보유 기간이 있어요. 가령 5년 보유를 가정하고 5년 후에 매도할 것을 가정해서 그 5년 후 매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보는 거죠. 여기서는 매도를 가정하지 않아요. 재매도를 가정하지 않고 내용 연수까지 보유한다는 가정하에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환원법과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고요. 환원율 결정법을 역사적 발전 과정이라고 한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조성법은 이렇게 위험에 관한 더하고 빼고 하는 비율을 결정하겠다라는 거고,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환원율 결정법 중에 에르드법이 있고 이것은 저당지분 환원법이라고 하고 지분 투자 중심이다. 그래서 지분 형성분 가치 증감률을 고려했다. 뭐 이런 정도를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부채감당법은 환원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추출법은 시장에서 구한 사례 가격을 가지고 환원율로 쓰는 방법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머리 아프신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수익 방식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수익 방식은 부동산에서 장래 발생되는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현재 관점에서 가치화해서,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가격으로 보는 평가 방법이다 그랬어요. 이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 쓴 이유는 얘는 직접 환원법이고, 그렇죠? 여기 현금 흐름은 DCF법. 이거 매도를 가정하니까 현금 흐름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개념, 미래에 들어올 수익에 대한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면 왜 가격이 있는가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례를 들었어요. 이자가 매년 말 1억씩 10년 동안 들어오는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채권을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잔존 대응 연수가 10년이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들어오는 거죠, 채권. 그러면 1억씩 10번을 쓰면은 매년 말 1억, 1억, 이렇게 10번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러면 이 채권은 도대체 얼마에 사면 될까요? 라는 거예요. 얼마에? 여러분, 이 채권을 10억에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권을 현재 10억에 사면, 현재 10억에 사고 10년에 걸쳐서 10억을 받아요. 완전 손해죠. 이자도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10억 들여가지고 이거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에 사겠니라고 하면 할인해야죠. 미래에 들어올 이 금액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할인해서 사게 되면, 자,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론. 이렇게 할인율이면 반대로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수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0%로 할인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6억이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면, 자, 6억에 살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10%로 할인해서 10%의 수익률을 얻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20%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겠죠. 할인할 때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로 할인해서 이 가격이면 나는 됐다. 10년에 걸쳐서 복리 수익률 10%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을 얼마에 사는 겁니까? 6억에 산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미래 부동산이 아니라 채권을 생각해 보면 미래 발생되는 이자 수익을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면 그것이 가격이다. 6억 주고 살수 있다. 그러면 10% 수익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부동산으로 바꿔봐도 같은 거예요. 자, 부동산으로 바꿔봅니다. 여기서 먼저 볼까요? 부동산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죠. 이 채권 대신에 어떤 부동산이 건물이 10년 있으면 이제 망가져요. 사라져요. 토지는 별도로 하고, 토지는 안 망가지니까. 그래서 건물만 가정해보면, 10년 있으면 건물이 사라지면 10년 동안 매년 1억씩 임대료 수익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채권 대신 부동산으로 바꾸면 얼마에 주고 살수 있는가? 그러면 아까처럼 6억이에요. 만약 10% 할인해서 6억이 된다고 가정해보면 거꾸로 10%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자, 부동산도 결국은 같다. 그래서 수익 방식의 개념은 이렇게 미래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매년 5억 원씩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는 토지를 생각해 봅니다.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대입니다. 안 사라져요. 건물처럼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요. 자, 부동산 매수일, 뭐 이게 100억이라고 가정하고 해보면, 5억 원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5억 원씩 수익이 영원히 들어와요. 이거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매수 금액은. 5억 원씩 계속 들어오는데, 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연구연금입니다. 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죠. 투자론 복습하세요. 연금인데 영원히 들어와요. 그래서 연구연금이에요. 그런데 연구연금의 현가계수는, 그냥 공식이 R분의 1입니다. 이걸 한번더 기본 이론에서 이제 유도를 해보겠지만 간단하게 유도될 수 있어요, 사실은. R분의 1. R은 할인율이겠죠?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만약에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자, 영원히 들어오는 5억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을 10%라고 가정했을 때 10%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는 0.1이죠. 5억 하면 5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50억이라는 것은 어떤 토지에서 영원히 5억씩 들어온다면
그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10%일 때 50억이 된다라는 뜻과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자, 이 5억이 이제 공식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순수익 나는 게 환원율인데, 자, 요거를 순수익 5억이죠. 순수익이 5억이고, 얘가 10%죠. 0.1이. 10%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수익가격, 부동산 가격이 나온 거예요. 수익가격. 이게 50억이었어요. 그 10%를, 여기선 아까 제가 할인율이 10%일 때 했는데, 이그 10%를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환원율. 자, 그러면 공식이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면 부동산 가격이 된다. 이런 공식이 유도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 당신은 환원율은 할인율 10%죠. 할인율은 거꾸로 보면 수익률이니까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할인율이지만 이렇게 가면 수익률이었죠. 예, 같은 거니까.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걸 왜더 했냐 이거죠. 자본의 수율 상각률. 자, 그 이유는 자본의 수율이 0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건물처럼 자본의 수를 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잠시 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할인율의 개념인데, 환원율은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만큼 공제하겠다라는 개념이 자본의 수율을 더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토지로부터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자,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우리 사례에서 5억 원을 환원하여 뭘로 환원했냐면 환원율 10%로 환원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수익 가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순수익을 이 공식이죠. 수익 가격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고요. 이때 자본의 수율은 직선법 아직 안 했어요. 직선법은 잠시 후에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면 부동산 가격이 되는 거구나라는 개념만 이해해도 여러분 훌륭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건물로 가봤어요. 건물. 건물은 수명이 있어요. 아까 토지는 무한대였지만 건물은 수명이 50년이다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부동산 매수일로부터 이건 지우고요. 부동산 매수일로부터 잔존 내용연수가, 경제적 내용연수가 50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50년밖에 안 들어와요. 토지는 영원히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까 토지를 가정해보면, 토지일 경우에는 환원율이 10%라고 가정하면 순수익 5억으로 나누어서 토지 가격이 50억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건물 가격이 50억이라면 토지 사실래요? 건물 사실래요? 당연히 토지 사죠. 건물 안 사요. 왜냐하면 토지는 영원히 5억이 들어와서 50억인데 건물은 50년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수익이,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것은 더 싸야 된다라는 거죠. 50억보다 토지보다는 가격이 싸야 된다. 왜 싸야 되냐? 얘는 수명이 5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건물은 토지와 달리. 그럼 이것을 상각률을 자본의 수율이라고 한 이유는, 자, 이제는 가령 100억에 샀다 가정해 보세요. 이거를 100억에 샀다 가정해 보면, 이건 가정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그럼 내용연수가 50년이기 때문에 매년 2억 원씩, 정액법을 가정하면 2억 원씩 상각이 되겠죠. 감가상각액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씩 50년 상각이 되면 100억 해서 가치는 0으로 이제 다 사라진 거,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 2억 원은 매년 몇 퍼센트인가 이 뜻이에요. 그러면 100억분의 2억이니까 2%고. 그죠? 이렇게 봐도 되지만 50년 잔존 내용연수가 50년인데, 자, 50년분의 1 이렇게 해 가지고 2%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법은 우리 원가 방식 기억나십니까? 원가 방식의 정액법의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수익 방식에서는 직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직선법은 매년 상각액이 같다고 가정하는 거죠. 여기서는 상각률이 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의 수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년 수익이 5억씩 들어오지만 이 5억이 다 내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물을 100억 주고 사고 그 중에서 2억은 날라가잖아요. 상각으로 날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은 회수해야 될 돈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은, 그 2억이라는 비율은 몇 퍼센트냐면 직선법에서는 2%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가정하면 매년 2%씩 50년 회수하면 100%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의 건물은 가격이 싼 이유는, 자, 이거를 5억을 10%가 아니라 할인율, 자,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만 감가상각이 되는 그 비율을 더해서, 그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은 직선법에서 2%였으니까 이것을 더해서 구한다. 그럼 5억 나누기 0.12 하면은 얘보다 약 41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가 달라졌죠.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서 0이지만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자본의 수율, 즉 상각률을 더해서 이렇게 가치가 낮아진 겁니다. 이렇게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직선법이다. 즉, 직선법에서는 건물에 한해서, 이렇게 토지 말고 건물에 한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0년을 잔존 내용연수라고 하니까 n분의 1, n을 잔존 내용연수라고 한다면 자본의 수율은 잔존 내용연수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되셨죠? 그런데 가정하기를 자, 아까 5억의 수익이 들어오면, 이건 이제 무시하시고, 5억의 수익이 들어오면 2억씩 매년 감가상각이 된다 그랬어요. 2억씩 매년 감가상각이 돼서 100억을 회수했는데, 이 2억을 이자 없이 넣으면,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묻어두면, 창고에 쌓아두면 50년 후에 100억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은행에 넣어두면 2억보다 적은 돈을 넣어도 100억이 되겠죠? 이자가 발생하니까. 다시 말해서 매년 회수하는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본의 수율이 이렇게 2%만큼 클 이유는 없다. 이것이 상환기금법과 연금법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좀더 세련되게 얘기하면 이 2억을 재투자한다 이거예요. 은행에 재투자하든 예? 재투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재투자 너무 어렵다면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재투자는 건물이 낡아가는 걸 다시 고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 관점만 가지시면 돼요. 직선법보다 더 적게 회수해도 되겠구나. 가령 10% 더하기 1%만 돼도 되겠구나. 이자가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보다는 가치가 커지겠죠. 이렇게 커질 거예요. 5억을 11%로 나누니까 12%로 나누는 것보다. 그래서 자, 상환기금법, 연금법은 이번 기초입문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매기간 자본회수분의 재투자, 즉 이자가 발생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자본회수율이 더 적어지니까, 자본회수율이 적어지니까 이자 발생만큼 평가가치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정도만 보셔도 너무 많이 하신 거죠. 사실 우리 시험도 이 정도에서 끝나요, 실제. 그런데 이것을 좀더 논리적으로 보려면 기본이라 해서 보기로 해요. 지금 이 정도도 기초인분인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아까 직접 환원법은 이제 보유기간을 가정하지 않았어요. 내용연수까지 보유한다, 건물인 경우 이렇게 가정을 했었는데 할인연금수지분석법, 우리 투자론에서 보셨지만 대부분 투자자는 건물 무너질 때까지 보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전형적인 보유기간이 있다 그래요. 전형적인 보유기간이 있고, 그 전형적인 보유기간이 5년, 7년, 뭐 이렇게 잡아요. 보통. 그래서 5년을 보유하다가 판다 이거죠. 그럼 시세차익도 생기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하게 되면, 자, 5년간 보유기간 동안 임대료 수익과 순수익, 순영업소득이겠죠. 그리고 기간 말 5년 후에 할 지분 복귀액이 있겠죠. 복귀액. 매도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거예요. 뭐 여기서는 세후 개념을 쓰게 되면 세후 현금 수지를 쓰면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도 세후 지분 부계액을 쓰면 되는 거고 그거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되 부동산의 가치를 여기서는 지분 가치와 저당 가치 합이라고 보기도 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내 돈 3억 원이에요. 내 돈 집을 살 때 그리고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렸어요. 그럼 우리 집값이 3억 원입니까? 2억 원입니까? 아니죠. 내 돈과 남의 돈을 더한 돈이 바로 집값이죠. 그래서 지분가치 더하기 저당가치라는 뜻은 이런 뜻이고 이것은 기초에 그냥 빌린 돈이에요. 현재 가치로 할 필요가 없어요. 빌린 돈입니다. 기초에 빌린 돈은 그냥 더해주면 돼요. 부동산 가치. 지분가치는 바로 뭐냐면 이 내 돈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그죠? 혹은 기간 말 지분부계액을 다 세금 떼고 저당 투자 돌려주고 남는 그 가치를 지분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DCF법은 이렇게 개념을 잡아보시기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수익방식에서 환원이율 결정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발전 과정이라 했는데 아까 보셨던 환원이율, 즉 자본수익률 더하기 자본회수율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의 하나에 불과해요.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있죠? 잘 안 보이죠? 자본회수율. 그래서 자본수익률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고 할인율이고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상각이 되니까 상각률을 더해주더라. 그래서 환원율로 나누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방식에서는 수익가격은 순수익을, 임대료수익을, 내용연수까지 보유하는 거니까 환원이율로 나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 개념이었죠. 이러면 P, 프라이스, 수익 가격이 된다. 이랬어요. 이 환원이율을 결정하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1920년대 조성법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환원이율은 순수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할증률 이랬어요. 이 자체가 뭐냐면 할인율입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에요. 뭐 이렇게 자본의 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비율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순수이율은 무위험이자이래요. 여러분 그 투자론에서 요구수익률은 무위험이자율 더하기 위험할증률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조성법에서는 이 위험할증률을 평가사가 하나하나씩 정하겠다 이겁니다. 그 사례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의미만 깨달으면 되니까. 공무원 갑과 계약직 직원인 을의 연봉이 모두 1억 원일 때 둘의 가치는 누가 더 그냥 잘 나갈 것처럼 보여요. 공무원은 자 급여가 적어도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평가를 할 때는 여기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더 높겠죠. 덜 위험하고 여긴 위험하잖아요. 그 위험을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순수익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따라서 위험할증률, 위험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평가사가 결정하겠다. 너무 주관적이다는 거죠. 평가사가 무슨 근거로. 네, 그래서 부동산도 똑같이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같다고 하더라도 둘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고 그 위험도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할증률을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겠다. 이걸 그래서 요소구성법이라고도 해요. 하나하나 구성해서 결정하겠다. 너무 주관적이라서 쓰이지는 않는다, 현재. 그러나 시험에서는 나온다라는 거죠. 개념 정도는. 자, 그래서 1940년대로 오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입니다. 자, 요건 요거하고 비슷해요. 자,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물리적 투자결합에서는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 합으로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건물과 토지의 내용연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환원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환원율 구하고 토지의 환원율을 구해서 그 구성 비율에 따라서 가중평균을 해서 환원율로 쓰겠다라는 거니까 얘랑 유사한 거죠. 아까 보셨던.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이제는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지분 가치와 저당 가치로 보는 관점이 1950년대, 60년대, 50년대, 60년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이 개념인 환원이율은
투자 주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그래서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겠죠.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다르면 가중평균에서 더하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얘는 지분 가치 더하기 저당 가치라고 봤기 때문에 저 각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뭐 이런 거고요. 에르드법은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이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같을까요? 내용 연수도 같다고 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연평균 가치 상승률이 A는 막 올라가고 B는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 A는 연평균 가치 상승률이 10%고 B는 한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이걸 사겠죠, A를. 가치 상승률이 크니까. 시세 차익이 생기니까. 그죠? 예. 여기도 있네. 5%이고 B는 10%. 이게 거꾸로 돼 있네. 제가 사례를 밑에 있는데. 그래서 A는 5%밖에 안 오르고 B는 10%나 오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B가 비싸야죠. 그걸 반영시켰어요. 예. 근데 가치가 오르는 건 은행이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분 투자자 중심이다. 그래서 지분 형성분, 가치로 돌아오는 부분이 지분 형성분, 가치 증감률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세전연금 수시를 쓰니까 세금 영향을 고려 못했다. 뭐 이런 정도고요. 자, 부채 감당법은, 이것은 이제, 이거 지분 투자자 중심의 환원 이유는 가치 증감률,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을 감안해서 가격을 구하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빌려주기 불안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 부동산은 부담을 느껴요. 에르도는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굉장히 한 시대를 풍미했어요. 잘 맞았죠. 집값 막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격. 그게 끝났어요. 80년대.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환원 이율을 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원 이율은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를 곱하면 이건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 세 가지를 곱하면 가격분의 순수익, 가격분의 순수익이 나와요. 이 가격분의 순수익이 바로 환원이율입니다. 자, 이거 이 식을 바꾸면 요거 두 개를 항상 분수식에서는 요거 두 개를 바꾸면 같은 식이 되죠. 그래서 가격분의 순수익은 환원이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환원이율로 사용해서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시장추출법은 분명히 요게 가격분의 순수익이 환원이율이었죠. 얘가 요게 환원이율이란 말이에요. 요게 환원율이 가격분의 순수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장에서 이미 거래된 사례 부동산이 있을 거고 사례 부동산이 10억에 거래됐다. 그런데 거기 임대료 수입이 1억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너는 10%가 환원율이네. 그러면 나도 10%를 사용하면 되겠네. 나는 순수익이 2억 원이니까 20억 되겠네. 이렇게 시장에서 이미 거래된 사례들을 가지고 환원율을 구한다 해서 시장 추출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떨 때 시험은 다음 중 환원율의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 쉽죠. 그래서 실제 기본 이론에서도 기본 개념 정도를 익히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수준이 뭐 공인중개사니까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한번 다시 하면서 복습을 해보기로 해요. 환원이율을 자본수익률, 뭡니까? 자본환원율이라고도 해요. 캐피탈리제이션 레이트에서 줄여서 캡레이트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가치로 전환하는 데 사용하는 이율이다. 아까 보셨고. 그래서 대상 물건이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수익과 물건의 가격 비율이다. 그러니까 환원이율은 가격분의 순수익이다. 이렇게 보셨죠? 시장에서 추출할 때는 매매 거래 사례의 가격, 거래 사례의 순수익으로 쓰는 거겠죠. 예, 순수익에서 가격의 비율. 자, 그리고 자본 회수 방법은, 이거는 그 건물인 경우에 감가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직접법은, 이거는 뭐, 굳이 직접법이라는 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토지 같으면 내용연수가 무한하니까 자본회수율이 0이 되겠죠. 그때 수익가격은 직접법에서는 할인율로 그냥 바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본수익률, 순수익을. 왜냐하면
자본회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직접법이라고도 한다.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직선법은 아까 한 거죠. 할인율에다가 자본회수율을 더해줘야 되는데 매년 감가상각액이 일정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n분의 1이다.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율이다. 100년이 남았다면 매년 1%씩 회수하면 되겠구나. 이런 뜻이겠죠. 그것이 직선법입니다. 그리고 조성법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위험, 아까 보셨죠? 순수율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가감해서 구한다. 이론적이지만 실제로 위험을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렵고 주관적이다. 뭐 이런 거예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부동산 가치는 토지 가치, 건물 가치로 본 거죠. 그래서 복합부동산의 경우 이렇게 건물 따로 구하고 토지 따로 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가중평균한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었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이제 지분가치, 저당가치로 보기 시작한 거죠. 부동산의 가치를. 그래서 지분투자자 요구수익률로, 저당투자자 요구수익률로 가중평균해서 환원율을 구해서 미래 순수익을 현재가치로 만든다 이 뜻입니다. 에르드법은 지분투자의 수익을 중시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부채감당법,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로 환원율을 구성해서 판단하는 방법이다. 자, 셀프 평가를 해보기로 해요. 1번입니다. 직접 환원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으로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등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읽혀지시겠죠? 맞는 겁니다. 2번으로 가봐요. 직접 환원법에서 환원율이란 자본수익률에 할인율을 더한 것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자본수익률이 곧 할인율이죠. 자본수익률에 자본회수율 혹은 상각률을 더해야죠. 이 자본수익률은 할인율과 같은 건데 이걸 두 번 써버렸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이거죠. 3번입니다. 환원율 결정 방법 중 조성법과 시장추출법은 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자, 시장추출법은 시장에서 매매된 거래 사례의 가격분의 순수익. 거래 사례의 순수익. 그렇다면 이건 틀렸죠. 이 사례 가격이 평가사 갑이 볼 때와 을이 볼 때랑 이게 다릅니까? 같죠? 굉장히 객관적인 방법이에요. 시장추출법은. 자, 조성법만 주관적이었어요. 자, 17회입니다.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 이거 17회 기출인데 보면 딱 보이시죠? 이게 조성법이에요. 조성법, 시장추출법, 투자결합법, 에르드법은 금방 보셔서 기억이 생생하고, 분해법은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원가 방식에서 감가 수정을 하는 방법이죠. 관찰감가법, 분해법 이렇게 배우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장을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흐름보기, 흐름보기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체계는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으로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며, 이것을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걸 시군구에 내려보내면, 그 시군구에서 그 시군구에 해당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개별 토지들을, 개별 필지들을 평가해서 공시하더라라고 하는 틀이에요. 이런 틀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국에, 이게 필지별로, 물건의 단위가 필지니까 필지가 3천만 개가 넘죠. 이걸 전부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전수조사에 하나씩 평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표 토지를 선정해서 50만 개를 선정해서 평가하고 이걸 토대로 나머지 토지를 컴퓨터 돌려서 대량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주택가격은 조심하실 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토지처럼 전국에 걸쳐서 퍼져 있고 그래서 토지의 틀을 따릅니다. 표준주택을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해서 평가하고 나면 이것을 토대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내려보내면, 자, 시군구 구역 안에 있는
개별주택을 시군구장이 평가해서 공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전수조사입니다. 이렇게 샘플을 뽑지 않아요. 전수조사한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주로 도시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평가가 쉬워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으니까 기준층을 정해서 가감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평가한다라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결정 공시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라는 것도 이거는 시장군수 부처장이 아니에요. 이런 흐름보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이렇게 이 내용들을 이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거죠. 자, 토지는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었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전국에 50만 필지를 구해서. 공시 기준일은 항상 이런 1월 1일자예요. 이거는 공시일이 아니라 아 표준지 공시지가 얼마입니다라고 공시하는 날짜가 아니라 기준 시점이 언제냐? 언제자 가격이냐라고 하면 1월 1일자 시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의 역할은 무엇이냐? 지가 정보의 제공,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일반적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어요. 비교 방식 중에 공시지가 기준법, 일반적인 토지는 공시지가, 즉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효력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가격 비준표를 구해서 시군구장에 내려보내면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 되는 건데 얘와 달리 얘는 공시일 언제까지 공시해라 이게 존재합니다. 언제까지 공시해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토지는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해서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아 내 토지 왜 이렇게 비싸요 세금 많이 나게 이의신청 해서 타당하다면 받아들여서 재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토지 우리 정책에서. 그래서 이런 개발부담금, 토지를 개발해서 정상 지가를 상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뺏어가잖아요. 그때 지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서 올랐냐 빠졌냐를 기준으로 할 때 개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주택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거의 같죠. 토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주택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1일자 기준으로 공시를 해놓으면 그죠? 이거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구장이 자 주택가격 비준표를 받아서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 조세부과를 위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동주택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전수조사에서. 그래서 공시기준일은 다 1월 1일이에요. 기준일은 다 1월 1일이에요. 다만 이제 결정공시일이 있는 것은 공시일이 정해져 있는 애들은 하나, 둘, 셋, 개별, 공동, 세금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신청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조세부과를 하게 한 기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정도를 보고 마무리하기로 해요. 자 그렇다면 용어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고 자 이걸 읽어보시면 여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건데 뭐 여기 뭐 좋은 말 써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 뜯어가려고 공시라는 겁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업무와 관련해 지가에 산정할 때도 기준이 된다.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그러니까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뺏었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뭘로 해야 되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삼아서 거기에 가감을 해서 결정한다. 국공유지 토지 취득 또는 처분할 때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시고요. 자,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자,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라고 셀프 평가. 자, 1번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틀렸죠. 개별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 그렇다. 자주 나와요, 이 질문. 또 나옵니다. 2번이에요.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은 시군구장이 결정 공시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틀렸죠. 뭐 하나가 틀렸어요. 네, 공동주택은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택은 좀 헷갈려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 맛보기는 17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2번.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 비준표가 활용되겠죠. 4번.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이게 17회가 아니라 26회예요. 26회 제가 못 고쳤습니다. 26회예요.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은 아니죠. 예. 그죠? 단독주택. 단독주택에서만. 그죠? 틀렸어요. 뭐 이게 말이 완전히 안 맞네.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앞뒤가 다안 맞아요. 4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자, 5번.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표준지 공시지가 50만 필지의 주인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의신청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따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라는 것은 세금을 낸다는 거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번만 틀렸어요. 자, 기초인문 강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기본이론 강의고, 기본이론 강의가 전체 강의 커리큘럼 중에 가장 중요한 강의예요. 기초인문에서 수풀 보셨다면 이제 기본이론에서는 이론을 하나하나씩 다져 나가면서 기출문제를 지금보다 좀더 곁들여 가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초인문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